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이 사진이 화제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데 이 전동 킥보드가 주차장 한 칸을 온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도 써놨습니다. 이미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 손괴, 이 차를 대려고 킥보드를 슬쩍 옮기려 하다가도 이걸 보면은 망설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는 이른바 알박이 킥보드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문제가 안 될까요? 이 전동 킥보드가 법적으로 차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당연히 차에 포함됩니다.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죠. 다만 아파트 안에 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일단 킥보드가 아파트에 등록됐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죠. 만일 킥보드를 임의로 옮긴다면 정말 재물손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시동을 걸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걸 밀어서 주차 공간 바깥으로 내어놓는 정도의 행위는 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해석이 이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웃 간에 불상사가 벌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를 주차를 한 본인도 해명을 나섰습니다. 이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한 세대가 차 여러 대를 주차해서 자신같이 차가 한 대뿐인 집은 찾을 곳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는요, 댓글 수천 개가 달리면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기 차 대려고 주차 공간을 하루 종일 막는 게 정상이냐, 이런 글부터 또 한 세대에 최소 주차장 한 칸 정도는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